야야. 와, 와, 대박. 이거 이게 들고 가? 이거 들고 가? 들이 들 수 있어? 이거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어? 하나, 둘, 셋.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제 냄새가 솔솔 어디서 올라오더라고, 뭐가. 아, 냄새가 좋더라고. 와.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웬일이야. 아. 장난 이거 뭐야. 대박. 아, 장난 아니다. 자, 요게 그냥 제가 사실은 요즘은 이게 바빠가지고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손님들 왔을 때 시키는 플레이팅. 아, 갑자기 배고파요.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치킨집이고, 이게 용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게 소세지 집에서. 아, 진짜로? 몇 플레이팅 하는데. 와, 진짜. 이거 먹으면 햄이랑 이거 메쉬 포테이토랑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되고, 요거는 이 과자하고 이걸 같이 올려가지고, 양파 해가지고 이 소스 올려서 같이 싸먹으면 돼요. 이거 고추잖아, 이거. 고추잖아. 아,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나래빠 잘 온 거예요.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렇게 먹으면 진짜 계속 논다니까. 어? 뭐라는데?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아니, 나 오늘 먹는 걸 기억하는 거야. 웃음이 나온다. 너무 맛있어. 이거 집에서 한번 해봐. 듣기 쉬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맛있죠. 진짜 엄청. 나 신경 쓰지 말고. 사장님 밤새 놀자면서. 나는 원래 이래. 나는 한판 놀고 나면은 원래 이게 텐션이 확 떨어지거든요. 사장님 밤새 논다면서요. 밤새. 여러분들 한번 맛 좀 보세요. 난 많이 먹었던 거예요. 예. 상사장님만 알 거야. 나 이렇게 요리하고 나서 맨날 그 사이드에 에어컨 쐬고 있는 거. 맞아요. 저녁 이따 다시 또 오세요. 예. 아니 근데 예.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예. 나랫바를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 저는 이게 제 삶의 낙이에요. 아. 제가 열심히 진짜 돈 벌고 그 고생하고 이거를 그냥 어렸을 때 무명 때 얻어먹었던 거 베풀고 싶어서 돈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바쁜데도 나랫바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진짜요? 그걸 안 하면 저는 좀 우울증이 와요. 아... 네. 아까 우리 장 사장님이 갑자기 박 사장님. 나 신경 쓰지 마. 나 진짜 행복해서 그래요, 지금. 되게 행복한 상태예요, 지금. 아, 불살랐어요. 장 사장님이 그 왜 무명 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 중에 하나가 안주 좀 좋아진 거. 그럼요. 아, 젓가락 하나 가지면 소주 한 병을 그냥 까고 아. 김에다도 먹고. 근데 맛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